Times. 네, 시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또 갖고 왔어요. 네, 갖고 왔는데 이거 저희가 이제 잡아보고 쳐보면 대충 솔직히 뭐 리뷰하기 전부터 견적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들으니까 네. 조금, 네. 지난 시간보다 점수는 높습니다. 이거. 이거 진짜 너무 높은 지난 시간보다 높아요. 바로 말씀드리면 이게 약간 뭐랄까 두괄식으로 오늘 리뷰를. 얘는 좋아. 와 이건. 일단 디자인도 사실은 이게 맞아요. 썬버스트를 까놓은 게 여기가 이 부분이 되게 예쁘게 까졌어요. 이 3톤이. 그래서 살짝 불에 그을린 것 같은 저 느낌이 엄청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강렬한 느낌을 주는데 사운드도 엄청 좋았으면 좋겠다 기대를 했는데 딱 쳐보는 순간 아 얘는 점수 높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진짜 정말 정말 갖고 싶을 느낌의 그런 재즈 베이스 JB63 미디엄 에이지드고요. 네시라는 뭐 브랜드는 이제 여러분들 조금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런 그 렐릭 에이지드 기타를 만드는 전문 브랜드고요. 기타나 베이스나 뭐 약간 그 클로젯 정도에서부터 완전 헤비 렐릭까지 되게 다양한 스타일의 그런 디자인의 렐릭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커스텀 오더가 가능하기 때문에 올드 팬더가 약간 좀 아예 올드 팬더를 또 가려고 하면은 올드 팬더 오리지널을 만약에 산다고 하면 진짜 비싸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거는 60년대면 천 단위.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근데 이제 양산형 모델을 사기에는 조금 아쉽다라고 하면은 내쉬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그 중간 영역에서. 그래서 조금 뭐랄까 커스터마이즈를 하는 그런 즐거움과 맞아. 그리고 뭐 팬더라는 어떤 그 뭐랄까 너무 뻔한 대안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그냥 그런 즐거움 같은 그런 것들 내쉬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이런 기타라면은 저는 진짜 보람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시작하기 전부터 뭔가 저에게 첫인상이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좋은 들었어요.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네. 실제로 여러분들과 공감을 할 수 있을지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건 3톤 선버스트 지난번에 사실 그 블랙 모델 했었을 때 그 블랙 모델도 좋긴 좋았습니다만 같은 스펙이거든요. 같은 스펙인데 어차피 이게 뭔가 약간 그런 그 단일 모델의 양산형 그런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스펙에 같은 모델명이라도 딱 쳤을 때 그 인상이 미묘하게 좀씩 달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뽑기라고 하죠. 맞아, 맞아. 그래서 이게 모델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블랙이랑 얘는 조금 달라요 느낌이. 예. 자 근데 블랙이 그때 점수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기 전에 그 JB63 같은 스펙 완전 같은 스펙 점수 잘 나왔네. 10점 나왔네. 10점 승채 씨는 10점 저는 9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베이스 10점 만점 저는 JB 좋은 베이스 9점 아니 말 다 했네. 근데 그거보다도 저는 얘가 인상이 좀 더 강렬하단 말이야. 저도요. 네, 그렇다면 네. 이건 뭐 스쿼드로 돌려보는 게 기대가 될 정도입니다. 그래요. 자 367만원 메이드 인 USA 전장 118cm 무게는 4.09kg 상당히 무겁네요. 두께는 42+1mm 그리고 12프렛 뒤뜰레 80mm로 역시나 좀 두터운 편입니다. 바디는 엘더고요. 메이플 C쉐입 넥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가운데 다 까져 있고요. 저 뒤쪽에도 바디 뒤쪽에도 좀 불타오르는 것 같은 저 렐릭 처리가 상당히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헤드머신은 역시 이게 좀 더 사갔지 확실히 얘는 진짜 묻는 거 아니냐 야, 이거 너무 이거 본드 자국이야 뭐야 와 진짜 렐릭 어떻게 이렇게 해 이거 그 여기 찍힌 거 봐 이거 야 이거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또 빈티지 타입 헤드머신에 앞으로 돌아와서 이제 담배 터스크 꽂았어. 너트 담배 꽂았어 아 그러게 이거 담배 꽂아갖고 불탄 거 여기다 애지간히 꼽았지 그 옛날 영감 우리 영감님들 이 약간 이 멋에 또 이 세 사실 옛날에 병호 쌤도 공연하실 때 여기다 담배 꽂고 많이 하셨거든요. 아 사실 이게 뭐랄까 그 어떤 시대 정신 같은 게 있어 여기다 담배 꽂고 옆에다 맥주 놓고 마시고 피우고 꽂고 치고 치다가 막 이제 그러니까 보면은 그 옛날 세대 보면은 그 담배 꽂아놨던 그런 그 모든 곳에 그런 게 있었잖아. 뭐 당구장 그 맞아, 맞아, 당구 맞아, 맞아. 대회도 그런 거 당구 있었고 여기도 그러고. 아 우리 스펙 살펴보는 중이었죠. 네. 네. 너트너비는 너트는 터스크 38.19mm 너트너비고요. 지판은 로즈우드입니다. 지판 공유 반지름은 253mm 10인치고요. 스케일은 863mm 20프렛까지 있고 롤러 픽업입니다. 투 볼륨 원톤 빈티지 JB 타입의 스파이럴 셋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와우. 와우. 네, 자. 왔습니다. 자. 출동. 네. 두 개 다 켜고 톤 다 올리고 해 보겠습니다. 와우. 야.
재즈하다. 재즈 재즈하네요. 야, 앞에 픽업입니다. 아, 진짜 팬더 커스텀샵 부럽지 않은 사운드야. 맞아. 와. 핫하네 사운드가 되게. 자, 뒤에 픽업입니다. 아, 좋은데? 야, 장난 아니다 이거. 야, 톤 다 내리고 픽업 두 개입니다. 네, 자, 앞에 픽업. 피오비요. 좋습니다. 나 얘 갖고 싶은데. 저는 지금까지 했었던 내쉬 베이스 중에 얘가 제일 좋아요. 와. 신나? 와, 장난 아니다. 좋아? 이거. 공간계 한번 해보든가. 리버브 딜레이 한번 넣어주시죠. 왜 안 먹어? 믹스형을 조금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다. 빈티지 드림이네, 빈티지 드림. 톤 다 내리면 어우 좋을 것 같아. 가기가 즐거운 베이스네요, 진짜. 아이, 좋아. 슬랩이요, 슬랩. 뭐 슬랩 하나 소리 뭐 다 들어본 거 같은데. 어, 슬랩 하나 들어보고 이거 뭐 여기까지 뭐 페달까지 다 있네. 우와. 우와. 아, 이거 장난 아니다. 피지컬이 진짜 건장하네. 재즈 베이스들끼리 재즈 베이스들끼리 싸움 붙이면 얘가 다 이기겠다. 와, 얘 웬만하면 다 이길 것 같은데. 아니, 피지컬이 진짜 짱짱하네요. 야, 얘 진짜. 반주 씨. 반주 붙여보겠습니다. 아, 얘 진짜 장난 아니다. 어, 재밌다.
까먹었죠. 아우 예. 예. 네. 끝나는 옵션이 있었네. 야 이거 이게 장난 아닌데 진짜. 좀, 아 진짜 와야 된다. 좀 심하네. 좋아요. 이거 뭐 와... 이 마음에 들면 바로 점수를 한번 매겨 봐야 되겠죠. 승채 씨부터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내가 갖고 싶다라고 하고 싶다 진짜. 네, 제 한 주평은 전 세계 베이스가 다 이랬으면 좋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팬더 정규 라인과 커스텀 샵 사이의 완벽한 대안. 완벽한? 어, 딱 그 가운데 거기 빈 칸. 어, 거기에는 진짜 이만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 딱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나는 팬더 컷샵보다는 그거보다는 가격은 저렴했으면 좋겠고 정규 라인보다는 좀 더 멋은 있고 좀 특수한 어떤 나만의 유니크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 3,400만 원짜리 가격대에 팬더에서 대안을 찾기 어렵단 말이야. 왜냐면 팬더에서 그런 유니크함을 찾으려면은 아예 600 700 막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 좀 뭐 이렇게 정규 라인에서 찾으면 뭐 한 200만 원대에서 찾을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뭐 어떻게 보면은 개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아쉬울 수 있는데 그 중간 영역 300에서 400 한 이 영역대를 딱 어루만져주는 정말 완벽한 대안이라 생각이 듭니다. 얘는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지? 점수 드릴게요.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뭐 장난 아니네요. 네, 승치 씨 사운드 35, 가성비 16, 그죠? 편의성 16, 디자인 18, 평점 85.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9, 총점 84. 평균 점수는 84.5. 이게 베이스 지금 최고점인 것 같거든요, 이게? 아니 장난 아니네. 아니 이게 지금 보면은 이 정도면은 저는 이게 300만 원대. 네, 거의 후반이잖아. 370에 가까운 가격이잖아. 근데 사실 아까 그 내가 팬더 커스텀샵 얘기를 했을 때 그 커스텀샵에 막 500만원대, 600만원대 이런 가격들의 기타를 생각을 해보면 아니 이건 가성비가 좋은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성비가 가격에 비해서 되게 높게 나왔습니다. 16, 15가 나왔고요. 그리고 뭐 편의성도 사실 이게 뭐 그런 뭐 아이바네즈의 무슨 뭐 SR이나 이런 것들처럼 막 18 막 이렇게 나올 거리는 없는데 그래도 톤의 가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재즈 베이스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맥시멈을 찍어줬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15, 16. 그 다음에 디자인은 뭐 워낙에 잘 나왔어요. 이거 랠리 이쁘네. 정말 역대급으로 저는 이게 이 정도면 진짜 되게 뭐랄까 다양한 랠리 모델들을 하면서 랠리기 잘 돼서 기억나는 모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얘는 그 중에 하나로 반드시 기억날 것 같아요. 불꽃의 3톤 썬버스트 랠리 이거는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18, 19. 자 어쨌든 84.5라는 진짜 경이로운 점수가 나왔어요. 전 솔직히 얘기해서 내쉬가 잘 나와봐야 80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잘 나와봐야 점수도 그렇게 잘 나와봐야 그 정도군데.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팬더 커스텀샵과 팬더 정규 라인의 그 중간이 사실 되게 애매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영역을 아무리 만족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게 뭔가 심리적으로 80점이 넘는 점수가 나올 여지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나오시지. 생각합니다. 저도 찬성해요. 네, 정말 잘 나온 베이스고 이거는 진짜로 너무너무 갖고 싶고 승채 씨한테 사라고 하고 싶은 베이스예요. 이걸 녹음 때 갖고 와라. 내가 돈이 많으면 사주고 싶은 베이스야. 1등 하지 않았나요 혹시? 혹시 1등 하지 않으셨나요? 예. 그거 내가 본게 뭐가 있었는데 그거 뭐 한참 나중에 뭐
보자. 축하드립니다. 1등.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대한민국 1등 기타리스트. 1등 했어요. 1등. 네. 아, 숟가락을 진짜 잘 얹었어. 네. 여러분들, MSG 워너비의 MOM 팀의 바라만 본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제가 기타 쳤습니다. 1등 기타리스트. 1등 베이스. 진짜 1등 베이스. 스쿼드 1등 베이스. 진짜. 야, 오늘 진짜 JB 63 뭐 엄청났습니다. 진짜로 하는 뭐 듣는 눈과 귀가 너무 즐거웠던 그런 리뷰였습니다. 자, JB 63 같은 베이스가 진짜로 많이 나오길 바라면서 오늘 아주 기분 좋게 기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탐입니다. 네. 네. 베탐이 기탐의 저기예요. 속해 있는 거죠? 속해 네.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 네. 사람아. 네. 혹시나 해서. 네. 그렇죠? 기어 타임스 산화 베이스 타임즈야. 알았지? 네. 네. 자, 오늘 베탐 기분 좋게 네.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